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페테일이랑 레오파드 개코 밥을 먹는 날인데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다 줬는데 얘네들이 밥 먹는 게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공유를 하고자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지금 밥 먹어가지고 많이 먹은 애들이 이렇게 똥똥해졌죠. 원래도 똥똥했는데 밥을 먹으면 그 똥똥함이 남달라요. 귀여워. 분홍색 소시지 같네요. 그죠? 지금 페테일 개코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귀여워요. 레오파드 개코 저희 매장에서 살고 있는 애들 귀엽죠? 얘들이 야행성이라서 지금 자는 시간인데 나와 있잖아요. 이게 밀어먹. 이 소리를 듣고서 나온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밥 주기 전엔 계속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지. 밥 주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얘는 사이즈가 작은데 밀어미 커서 이거 하나만 주도록 할게요. 오, 잘 먹네요. 겁나 잘 먹어요. 진짜. 밥을 찾고 있어. 밥 먹어야지. 뭐였지? 요즘에 크레스티드 개코들도 인기가 많지만 레오파드 개코들도 인기가 되게 많거든요. 그게 다이 귀여운 외모 덕분인 것 같아요. 보통 벌레 싫어한다라고 하시면은 크레스티드 개코 추천드리고 밀웅까지는 상관없다라고 하시면은 레오파드 개코 추천을 많이 드리는데 뭐가 됐든 귀여워요. 뱀도 귀엽고 얘네도 귀엽고 미안해. 먹는 속도가 되게 빨라요. 그래서 그 애기들한테 밥을 줄때 제가 밀웜을 좀 꽂았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을 좀 파괴시킨 다음에 주시는 게더 안전합니다. 먹어야지. 그렇지. 밀웜 크기가 단일 사이즈라서 지금 저희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밀웜은 지금은 이 사이즈예요. 네, 그래서 아가들 사이즈에 맞게 밀웜 수도 조절을 해가면서 먹이고 있습니다. 오, 먹고 있었어. 미안해. 먹고 있는데도 입질하는 애들이 간혹 가다가 있어요. 먹어야지. 그 밀웜을 흔들어 달라고 저희가 말을 하는데 밀웜을 잡고서 이런 식으로 흔들면 애들이 못 먹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흔들 해주면은 이 친구들이 알아서 잘 먹습니다. 먹어야지. 되게 알록달록하네요. 맞아요. 이게 라인을 맞춰가지고 비슷한 애들끼리 키우시는 분들도 계신데 요즘 들어서 색깔별로 키우시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보여주시면서 이 색깔 제외하고 보여주세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늘었어요. 이렇게 머리를 파괴해서 주시면 됩니다. 핀셋으로 이렇게 하나씩 주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원디쉬라고 해가지고 밀웜이 못 나오게끔 나온 그릇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넣어주셔도 이 친구들은 배고프면 어차피 돌아다니기 때문에 밀웜을 보면 잘 먹습니다. 그렇게 주셔도 되고 이렇게 주셔도 되고 이거는 취향 차이예요. 먹어야지. 냠냠냠. 어릴 때 너무 많이 주면 이게 밀웜 사이즈가 작을 때그 넉넉하게 주면은 그래도 괜찮은데 밀웜이 크기가 커지면은 그 껍질이 조금 억세져요. 그래서 조금 덜 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토하는 것보다는 덜 먹는 게 나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먹어야지. 그렇지. 애기들. 탈피하고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지금 주면 안 됩니다. 탈피를 다 하고 먹을 거예요. 근데 먹어야지. 먹어야지. 냠. 그렇지. 오, 먹고 싶어. 먹고 싶어. 냠. 오. 이 쾌감이 좋아요. 하나만 더. 얘들 하나하나 먹이를 주다 보면은 그 근데 아 이런 필요 없고 정이 가는 애들이 한두 마리씩 생기거든요. 어 그런 애들이 좋은 분께 분양 가는 거 보면 참 기분이 좋아. 그렇지. 다 잘 먹네요. 저희 애들은 아프지 않습니다. 얘들이 그 온습도만 맞으면은 거식이 올릴 수가 없는 애들이라서 아 거식이 올 수도 있어요. 이게 그 사람도 환절기 되면은 감기에 걸리듯이 이 친구들도 네. 비슷하게 그 계절 거식이라고 해가지고 간혹가다가 밥을 안 먹는 애들이 생기는데 환절기 때 만약에 밥을 안 먹는다 그런데 아이가 건강했다 이러면은 그래도 2주 정도 안 먹는 거는 괜찮아요. 이게 자연스러운 형상이라서. 그래서 물만 잘 주시고 온도 잘 맞춰 주시면은 이 친구들이 이제 회복을 하고서 한국의 추운 계절에 적응을 어느 정도 하고서 또 밥을 먹을 수 있어요. 거기에 플러스로 그 달정이 오거나 배란이 올 때 그때도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얘네들 별로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어차피 파충류들이 기아에는 되게 강한 편이거든요. 진짜 엄청 말랐다가 아니면은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쓰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짜잔. 이쁘죠? 페테리 게코가 레오파드 게코랑 비슷한데 다른 게 페테리 게코가 레오파드 게코들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예민하고 이게 플러스로 안 돼 흙 먹으면 안 돼 조금 더 예민한 편이에요. 예민하고 거기에 플러스 그 습도가 조금 더 높은 데에서 살아서 아 제발 다음 턴 원래 흙을 먹으면 안 좋거든요. 네. 그런데 소량이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키우실 때 얘네들이 얘들이 조금 예민한 편이라서 네. 그 피딩룸을 따로 만들어져가지고 거기에서 따로 주시면 되게 좋은데 높은 확률로 그렇게 주시면 밥을 안 먹을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흙을 안 먹게 피딩을 해주시면 돼요. 처음에 밥을 봤을 때 이 친구들이 흥분한 상태라서 흙을 물 수도 있거든요. 네. 그건 좀 조심을 해주셔야 돼요. 잘 먹죠? 미러미 이렇게 빙글빙글 돌거든요. 네. 이것도 타이밍을 잘 맞춰서 주시면 됩니다. 안 먹을 거야? 네, 영상이 잠깐 끊겼는데 네, 아무튼간에 그렇습니다. 그냥 밥은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지금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하얗게 가루들이 여기 있어요. 이게 칼슘제인데 네. 주에 한 번 정도 칼슘제를 이렇게 먹에 묻혀가지고 주시면 되고 그 외에 이제 뭐 월수금 이렇게 매긴다라고 했을 때 저희는 지금 화요일이죠.
네, 화요일은 묻혀서 주고, 목요일은 안 묻혀서 주고, 뭐 토요일도 안 묻혀서 주고, 이런 식으로 급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똥 같은 경우에는 요 친구들 보시면 조금 조금씩 있어요. 이거는 보일 때마다 그냥 갈아주시면 돼요. 저희는 밥을 다 주고, 이제 갈아주고, 물까지 뿌려줄 예정입니다. 뭐, 요 친구들 외에도 뱀이 되게 많이 들어왔거든요. 위에 좀 찍어주실래요? 네, 얘네가 다 아가뱀들이에요. 많이 들어왔는데 살짝 맛보기로 보여드리면 뭐 블랙 킹스네이크 어제 새로 들어온 애들인데 사이즈가 되게 좋아요. 이렇게 생겼고 요 친구는 블루가 와서 지금 눈이 파랗고 보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뻐요. 검은 뱀 외에도 스노우콘 스네이크, 핑크핑크 뱀도 있고요. 그리고 버터콘 스네이크. 예쁘네요. 네, 캐러멜이랑 알비노 섞이면 버터가 되는데 지금 요 친구 배 보시면은 체스판으로 미안해 체스판으로 이렇게 무늬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모틀리나 쇼 보여드리면은 모틀리 어디 있지? 이건 모틀리가 아닌데? 모틀리가 이렇게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 무늬가 모틀리라고 하거든요. 네. 모틀리 들어가면은 배가 이렇게 하얗게 까져요. 그래서 배 하얗고 뭐 동그란 무늬 좋아한다라고 하시면은 요 친구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테세라라고 해가지고 하얀 줄이 이렇게 찍 하고 들어가 있는 모프가 있어요. 얘도 배를 보시면 하얗게 까져요. 요런 애들도 있고 아니면 골드더스트 거기에 플러스로 테세라가 들어가서 이 친구도 배가 하얗습니다. 이뻐요. 예쁘네요. 노란 계열들이 요즘에 좀 많이 들어왔고요. 인기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노란 애들을 좀 많이 받았고 그리고 뭐 기본이라고 할수 있는 노멀 얘네들도 보면 이뻐요. 이쁘죠? 지금 한두 달에서 세달 넘어가는 사이즈 정도인 것 같아요, 이 친구들. 뭐 밥도 잘 먹고 지금 핑키 한 마리씩 먹고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핑키 두 마리씩 먹고 있고요. 뱀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마지막으로 저희가 해칭한 에그히터 스네이크. 지금 탈피를 첫 탈피를 아직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탈피 후 그리고 밥 먹는 거 반응까지 본 다음에 분양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많이 태워놨어요. 지금 진짜 실뱀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애들 사이즈가 엄청 가늘고 뭐라 해야 되지? 이거 지렁이 같다 해야 되나? 약간 그런데. 되게 무해하게 생겼네요. 실제로 무해해요. 물려도 아프지 않습니다. 아무튼간에 뭐 저희 매장에 뱀이랑 레오파드 개코랑 페테르 개코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뭐 이런 애들 좋아하시는 분들 저희 매장에 찾아오셔서 뭐 단순히 구경한다라고 하시면은 열어서 보여드리거든요. 네, 그렇게도 이용 가능하시니까 저희 매장 많이 찾아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